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좀 환한 미소로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계속 이렇게 날씨가 많이 이렇게 좀 우중충하다 보니까 우리의 표정들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정말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어져서 우리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찬양해 불러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을 도와주시고 높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승리하고 계시는 신실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낙비과 직관이 되는 안녕히 계십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향한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막 당장 지금이라도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시죠? 예. 이게 좀 첫 번째 질문에는 막 힘있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 없으시겠지만 예. 또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다 보면 제가 아직 그 시절을 겪지는 못했지만 뭔가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금방 지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들이 나이가 많을지라도 모세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 불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참 제 마음속에는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좋은 캘리포니아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날씨만 이렇게 즐기고 이 좋은 풍경만 감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할 때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확신과 또한 믿음의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할 때 저희 야외 전도팀이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